네, 죄송합니다. 지금 목공 하러 가고 있습니다. 쉬는 날 한번 좀 해보고 싶었던 목공 가구 만들기 하러 가고 있는데, 사실 감이 안 오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만들지도 잘 모르겠고, 가서 일단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을 할 건데, 도마 이런 거 많이 만들던데, 그냥 가서 뭐 만들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 예, 그만. 일단 혹시 뭐 만들고 싶으신 거가 뭔가 있으실까요? 아니, 원래 한번 해보고 싶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는 그 작업실에서 쓸 다이를 하나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난이도가 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그죠. 보통 클래스 처음 오면, 네, 도마 같은 거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라서. 나 고래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아, 고래. 고래, 네. 괜찮으신가요? 네. 뭐 따로 디자인 이거랑 뭐 하실 건 없으신가요? 이런. 아, 요거는 이제 패턴은 엔드그레인 도마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도마 용도로 만든 건 아니긴 한데, 네, 그 좀 고급 도마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거 막 20만원씩 하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하루 만에 만드는 거는 어렵다.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아, 시간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런 것 같기. 네. 뭐 도마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뭐 그 주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자, 예전에 그 뭐지, 우드 카빙? 네네네. 하다가 진짜 집어 던질 뻔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이런 거에다가 바퀴 달린 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나중에 재밌으면 제가 따로 올게요, 그냥. 고래. 네. 고래. 4시간 동안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몇 개까지 혹시 생각하시고 있나요? 아니, 뭐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선물을 할까? 아, 많이 면 최대한 많이 땡겨서. 고래 초보자 모양도. 기준으로 보면은 고래 모양으로만 주구장창 딱딱딱딱 만든다 하면은 3-4시간 동안 그래도 한 5개? 6개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부지런히. 오케이. 진짜 부지런히 한다면은. 네. 이제 오크라는 목재예요. 얘는 이제 오크. 한국 명칭으로는 참나무. 알죠, 오크. 오크 잘 아시나요? 오크 가구 만들 때 많이 쓰지 않나? 맞아요. 오크 가구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죠.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네, 오크통. 맞아요. 그 오크통에 오크통. 네,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오크, 참나무 일종이에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목재는 월넛. 월넛. 아, 제가 월넛을 좋아합니다. 월넛 되게 사랑 많이 받는 그런, 네, 목재예요. 얘는 이제 호두나무. 네, 그게 톤이 좀 다운돼서. 맞아요. 좋아합니다. 그 특히나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오일 마감을 하면은 좀 더 진하게 이제 생명감이, 맞아요, 돌면서 좀 초콜릿 빛깔을 띠는 그런, 그쵸, 나무고, 테이블 소로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목재가 조금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좀 깔끔하게 나와서 가구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그 우드 슬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거? 통으로 이제 그 라이브 엣지라고, 네, 해서 이런 무늬감을 살리는. 안 그래도 딱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다음 보여드릴 목재가 이제 이 캄포나무예요.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야, 이거는 좀 그건데 피톤치드인데 완전. 그죠? 얘 같은 경우 이제 캄포라고 해가지고 캄포 도마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좀 비싼 거. 맞아요. 네. 캄포 도마가 굉장히 좀 비싸고, 네,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20만원씩 하던데. 앞서 보여드렸던 나무들은 다 하드우드 수종이라면은,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우드. 근데 왜 얘가 비싼 거예요? 항균작용이 굉장히 좋아서. 그것도 과학적인 건가요? 저도 사실 얘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또 좀 부드러운 목재가 도마재로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가 칼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나무에다 땅땅땅 치잖아요. 칼이 이가 안 나가겠구나. 네, 맞아요. 오히려 나무 도마가 너무 단단하면은 칼이 이가 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관리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겠죠. 이 도마는 진짜 관리 잘 못하면, 네, 뭐 식중독도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죠. 그래서 사용하니까 트레이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도마긴 한데 플레이팅. 네, 플레이팅용으로 다 쓴다고 치면, 네, 얘랑 얘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럼 얘랑 얘를 한번 해볼까요? 월넛이랑 캄포요? 네. 네. 가능합니다. 요거부터 그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도안이 있죠. 요, 네, 도안에 맞춰서
원하는 이제 결을 무늬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또 첫 번째로 목재 상태를 많이 잘 봐주셔야 돼요. 목재가 원목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크랙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 옹이 막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옹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살릴 수 있는 옹이가 있고 살리면 안 되는 옹이 같은 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좀 살리면은 좀 그렇겠죠. 네. 디자인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외되는 구간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도 이제 안 살릴 얘도 오오. 죽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얘는 여기도 이렇게 맞춰야 돼요, 면을? 뭐 맞추면은 좀 작업이 수월하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네요? 네. 이거 본 것 같아요, 이거.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게 될 건데 네. 이 장비는 밴드소라는 장비로 그 목공 장비들은 사실 거의 다 직선 가공 위주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곡선 가공이 가능한 그런 장비라고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막 그 네. 목공하고 금속 하시는 맞아요, 분들. 맞아요. 그 금속 쪽에서도 네. 많이 쓰는 근데 이제 톱날의 종류가 좀 달라요. 톱날의 종류를 바꿔 껴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톱날은 곡선 가공을 할 수 있는 톱날, 좀 얇은 톱날이에요. 네. 끝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네. 한번 써보십니까? 네, 알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부터 가면 먼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헤드센터 작업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네. 이 장비 사용에 주의하실 점은 얘가 또 굉장히 거친 사포라서 마찰력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마가 이렇게 팡 하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회전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가공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어서 가공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안쪽 있죠. 안쪽은 네. 여기 평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 안쪽은 여기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부러지죠. 그러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면이 다 부러질 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손을 모두가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가면은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확 돌아버릴 수가 있어서 최대한 손은 멀리 돌아갈게요. 네. 그리고 요거 혹시 홀 가공도 하실 건가요? 이렇게 네. 아까 전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얘 꼬리가 지금 약간 날아갔는데 어떡해요? 이것도 사포로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감쪽같이 얘가 이렇게 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실 수 있을 만큼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또 그냥 홀을 해드릴게요. 홀 사이즈는 이만하면 괜찮을까요?
네. 이 정도 사이즈? 네. 네. 그러면은. 근데 형님. 그러면 얘까지 뚫어버리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제가 얘를 누르고 있을게요. 네. 얘부터 한번. 자, 보세요. 네. 자, 이제 거친 사포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거친 사포로 마감할 때는 일단은 어디 찍히거나 눌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찍힌 곳을 없애줄 때까지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해주실 때 이런 부분이죠. 네. 방금 전에 이제 물터기 돌렸던 부분 이런 데를 먼저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고 면을 해주는 게 아마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아니 우리 가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가구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어릴 적부터 이 조립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제 숙소 살 때 애들 막 뭐 가구가 다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제작 같은 것도 많이 맡겨봤고 무드 스냅 같은 것도 맡겼는데 제가 해볼 기회는 없었는데 네. 가구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남준이는 아예 그냥 작품 같은 엄청 원목을 제 멤버는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가구 자체를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레고라든지 목공은 꼭 한번 해봐야겠다 나이 들면 했는데 네. 보통 이제 나 여기 가까운 데 있는지 몰랐거든요. 보통은 막 경기도에 있고 그러잖아요 공간이. 맞아요 맞아요. 아직 세 단계 더 남았어요. 네. 네.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곱게 잘 되면은 고마에 물칠을 해줄 거예요. 네. 물칠을 해주는 이유는 그 건조된 목재잖아요 지금 네. 상태가. 건조된 목재에 처음 이제 물이 맞닿게 되면은 다시 뻗칠뻗칠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물사포.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올려주고 나서 고운 사포로 이제 마감을 해주고 고운 사포 마감해준 다음에는 이제 그 이제 직접 만드셨으니까 이제 수제 가구의 그 참 의미가 이제 각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인 작업 한번 해보고. 레이저 각인인가요? 레이저 각인기가 있기는 한데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네. 레이저 각인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손으로 할게요. 손으로요? 네. 아 네. 얘를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사포를 살짝 찢어가지고 네. 사포가 쉽게 찢어져요. 네. 네, 살짝 찢어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좀 제거가 돼요. 막 이런 기계도 있던 것 같던데 사포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없어요. 요거 말고도 한번 기계도 지금 사용했던 거 말고 본 기계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본 기계? 네. 그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 할 때 네. 하는 과정만 설명드린 거고 네. 정규 과정 할 때는 이제 실제 지금 보이시는 장비들 다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좋죠. 그러면 다음 거는 저희가 제가 지금은 제가 대패를 쳐놓은 거니까 네. 한번 직접 대패를 쳐서 한번 네. 해볼게요. 일단은 대충은 한 것 같은데 뭐 해야 될 게 있네. 일단은 도마 보면은 결에 보면은 흥기는 데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네. 여기는 되게 부드러운데 네. 여기는 좀 거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도 그냥 아예 각을 떼시고 이렇게 몇 번만 하면은 금방 부드러워져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네.
버닝팬은 여기부터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만 잡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90도로 쓰면은 잘 안 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눕혀서 써야 조금 진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번에 쭉 안 되네요. 한 번에 쭉이요? 아마 결이랑 맞물리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끊길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여기 결방향은 아마 잘 써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쓰는 게 그죠? 그쪽은 잘 써지죠. 네. 그래서 좀 그 처음에 연하게 쓰고 여러 번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조금 더 잘 써져요. 아니, 천천히 쓰는 게 중요하구나. 네. 민 쓸 겁니다. 브랜드 이름처럼 민. 아, 지금 부상해놨어. 이게 완전 눕혀서 해야 되네요. 네, 눕혀서 하니까 더 잘 되죠. 네, 근데 진하게. 침범 많은데요, 너무 과하게 눕히면은 아래쪽도 뜨거워가지고. 어. 오케이, 알겠다. 자신감 붙이셨나요? 네. 이거 건조되는 동안. 다른 담배 한번 써보겠어요? 네. 지금 재단할 곳은 이쪽 보이시면 여기 크랙 있는데 보이죠? 네. 요 부분까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재단해볼 거예요. 얘를 그거는 저걸로도 할 수 있는가? 저걸로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사용해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초록색 버튼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에서 왼쪽 방향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톱날이 켜져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긴 한데 그 가구 만들 때 얘가 평평하지 않으면 뭐 테이블을 만들더라도 그렇죠. 평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구 하는 사람들은 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재생목을 평을 잡는 장비로 여기에 그 장비 것도 되게 크구나. 음악 쪽 만들기나 네. 얘는 이제 수압대패라고 해가지고 그 평을 잡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제 목수분들이 이제 가구 재재목을 이제 평을 잡을 때 네. 손대패를 많이 썼어요. 네, 손대패 이거 네. 많이 그렸죠. 네. 그래서 이 손대패를 썼는데 얘가 이제 그거를 엄청나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장비라고. 그러니까 야 보니까 네. 그 도검 만드시는 분들도 망치질 대신해줄 기회가 있더라고 이렇게. 아, 그래서 어떤 맨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느낌이구나 이거. 맞아요. 얘도 굉장히 편하게. 제가 아까 전에 받아보셔가지고 했던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디자인해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도 되게 기계화가 돼가지고 편한 것 같은데 손으로 하는 건데. 아 다른 모양도 있는데. 다른 모양도 한번 해볼까요? 뭐 코끼리 귀엽던데 아까. 예, 얘가 코가 부셔진 코끼리라. 오, 그러네. 네. 뭔가 이거 고래 만들려다가 코끼리 간 맞아요. 것 같은데요. 부러진 거. 고래 딱 모양이 딱 그런데. 네, 저는 고래로 가겠습니다. 고래로요? 네. 한 길로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생각에는 다섯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목표는 7개인데. 아, 목표는 7개세요? 네. 7개면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좋죠. 그냥 이왕 한 막 열 몇 개 제작해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까? 열 몇 개요? 힘들나? 열 몇 개요? 열 몇 개 따로 오시면은 네. 제가 나중에 추가로 오늘 7개까지만 해볼게요. 멤버들한테 주려고 근데 애들
요리를 하나? 얘는 넘어가 버리는데요. 우리가 얘는 그러면 라이브 엣지 살짝 살리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 대패 하나 또 쳐볼까요? 라이브 엣지를 살려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살리시는 것 같아요. 어허. 아랫부분을 살리는 것 같아요. 어허. 저희 제가 도마 만들 때 네. 주문 제작으로 이제 다량을 제작을 하면은 임무를 분담해서 하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임무 분담으로 해가지고 좋아요. 분담.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밴드 소? 벨트 샌더? 저는 저 샌드요. 벨트 샌더가 더 재밌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벨트 샌더를 해보시겠어요? 제가 네. 재단을 하고? 좋습니다. 그게 좀 더 안전하기도 할 것 같고. 네. 네. 그쵸. 저거 돌려요. 큰 테이블이요? 그거는 이제 루터 테이블보다는 트리머라는 장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템 하나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자동 사폭이 있잖아요. 나 봤다고 이게 푸욱 하는 거. 그러니까 블라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좋은 신기술을 두고 왜? 그래도 손으로 한번 해봐야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기계 사포로 네. 전체적으로 다 돌려주시면 돼요. 안 되는데 여기 반대쪽 네. 그것도 의외로 힘들지 않아요? 네. 디테일한 건 손이네요. 맞아요. 디테일한 거는 결국 손사포가 이거는 따로 뭐 선물용 각인 그 하세요? 해야죠. 이건 삥나가지고 먼 같은데 어떻게? 두껍게 만들어야 되나? 네, 그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네, 두껍게. 먼 것 같은데. 이제 뭐라 하면 되죠? 건조도 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고운 사포 마감해 주시죠. 고운 사포? 기계 힘드신가요? 배고파요. 되게 목표치가 많으셔가지고. 사포 냉면 먹으러 가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보통 일이 아닌 건 7개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직접
오일 뿌려가시면서 하시면 네. 되는데 이 오일은 이제 미네랄 오일이라고 해요. 네. 일반적인 가구에 사용되는 오일이랑은 조금 다른 나무 도마제나 아니면 나무 식기류에 사용되는 그런 오일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네. 천연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이 막 변하지 않나요, 월넛? 네. 되게 예뻐지죠? 네, 원래 제가 아는 월넛 색깔이 나오죠. 그죠? 얇게 이렇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오일은? 얘는 뭐, 그, 흡수가 이제 덜 될 때까지 발라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바르다 보면은, 네.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좀 다시 좀 밋밋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만 한 번만 더 발라주고 끝내면 돼요. 재밌는 것 같아요, 보고. 약간 로망 같은 거였는데. 색이 되게 진해지는구나. 좀 생명감 있죠. 네. 이게 그 나무가 건조되기 전에 얘가 살아있을 때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건조되기 전 색깔로. 그렇구나. 네. 얘가 이제 여기 안에 막 수분도 흐르고 막 그랬을 때. 원목도만은 식기 세척기에 돌리시는 건 좀 추천드려요. 네, 네. 저 원목도만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오일도 있어요. 아 미네랄 오일도 있으세요? 네.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 패턴 있는 거 있잖아요. 엔드그레인. 네. 와우. 저걸로 한번. 재밌죠. 약간 체스판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다 잘라서 일일이 붙이는 거예요. 네. 집성이라고 해가지고 본드를 이용해서 이제 붙이는 건데 사이즈도 엄청 대형으로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맞아. 도마는 커야 돼. 노동이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거 목공이야? 은공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던데. 은공에도 진짜 엄청 손 많이 가고. 아니 근데 약간 좀 생각 없애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핸드폰 좀 덜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목공도 이렇게 기계보다 수공구 사용하면서 가구를 제작하다 보면은 더 뭔가 빠져들어요. 집에서 원목구마 관리하면서 쓰시나요? 네. 근데 아, 쓰다가 네. 귀찮아서 그냥 실리콘 도마 사가지고 식기 세척기 돌려. 그러다가 그 실리콘 도마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 달에 한 번씩만 새로 갈아주면 된다고 해서 그게 훨씬 싸고 네. 간편하고 안전해가지고 그냥 그 원목 도마 있기는 해요 그냥. 예전에 근데 그 쓰다가 이걸 써보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거 따로 포장지에 넣어드릴까요? 네. 오, 얘는 색깔이 엄청 진해졌네. 네, 그 같은 나무더라도 얘네가 이제 어떻게 크느냐에 따라서 무늬도 다 다르고 네. 색깔도 막 다 달라요. 저는 얘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무늬야. 두껍기도. 이거를 그럼 이제 직접 사용하시는 네, 걸로. 제가 쓰려고. 네, 포장기 가져올게요. 드디어 이 멤버들의 이 도마가 완성됐습니다. 아 이거 쉽게 여러분 그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네요. 이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 이거 깨니까. 어 원목 꼬마가 원래 좀 묵직해요. 네. 근데 얘가 더 묵직하지 않나요? 네. 이게 이제 하드우드 특징이에요. 얘가 더 단단해요 그리고. 네. 가공하실 때 네, 힘들어요. 사포도 하는 것도 힘들고. 아마 그 애쉬나 오크나 이렇게 네. 선택하셨으면은 네. 이렇게 못 만드셨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좀 비교적 모르는 애들로만 만들어가지고. 완전 단단한 애들은 하다가 터지겠구나 제가. 네, 하다가 터지기도 하고 사포질을 아무리 해도 얘가 부드러워지는 건지 아... 이런 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한번 돌리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네. 들어서 얘가 제일 그 부드럽긴 하더라고요. 그냥 되니까 날라가고. 어, 맞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체험 삶이 난다고. 쉽지 않네요. 목공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재밌었고 뭔가 취미로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근데 되게 나무를 만진다는 게 되게 매력이 있네요. 아무튼 일곱 개 이거 멤버들과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목공 브이로그 여기서 이제 끝.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 바빠이. 냉면 먹으러 갈 겁니다.